이것을 보면 전 세계 트렌드가 보인다. 위클리픽 시간입니다. 먼저 박종훈 기자께서 선택한 첫 번째 픽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슈는요. 바로 미국 동부에서 이것 때문에 난리라고 하는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바로 브루드 텐입니다. 브루드 X가 아니고 브루드 텐이라고 부르네요. 네. 네. 이 이름만 갖고는 도저히 이게 감이 안 오실 텐데 먼저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게임 이름 같기도 하고요. 네. 자, 미국 동부의 메릴랜드주인데 요즘 길을 점령한 이것들 때문에 걷기조차 힘듭니다. 정체는 바로 브루드 텐이라는 이름의 매미인데요. 매미요? 네, 이들 자매에게 특별한 기억인데 17년 전에도 이 매미 때와 만난 적이 있다는 겁니다. Do you like the noise? Yes. It's really cool. They look ugly and they're scary. TV show Fear Factor. 자, 브루드 텐이란 매미떼는 2004년 미국 동부 지역을 뒤덮어 화제였는데요. 갑자기 몰려온 매미떼들은 사람들에게 날벼락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브루드 텐이 다시 나타났는데요. 브루드 텐은 17년 동안 땅속에서 굼벵이로 지내다가 땅 위로 올라와서 한 달 동안 성충으로 뜨겁게 살다 가는 건데요. 급기야 이 생방송 뉴스를 준비하던 CNN 방송 기자의 몸을 기어오르는 브루드 텐까지 있었습니다. 연결 앞두고 제일 네, 예민할 때거든요. 정말 사실. 깜짝 놀랐겠죠? 뒤늦게 네. 알아차리면서 너무 놀라서 이 욕까지 내뱉습니다. 욕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참 뭐랄까 도처에서 출몰하는 매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같긴 합니다. 네. 저 매미들이 그러니까 정확히 17년 만에 미국에 나타났다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17년 만에 나타났지만 미국 전역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메릴랜드나 아니면 이 펜실베니아 같은 동부의 15개 주에서만 브루드 텐을 볼 수 있는데 주로 이렇게 이 북아메리카에서 13년 또는 17년이라는 이렇게 정확한 기간을 두고 나타내는 매미를 주기매매라고 하는데요. 주기매매? 예, 네. 그 주기매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독 브루드 텐이 떠들썩한 이유가 진짜 그 개체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인데 이번에 나타난 브루드 텐이 2조 마리가 넘는다고 하죠. 2조 마리요? 네, 와, 엄청나죠? 엄청남을 넘어서 무시무시한 숫자인데 그 정도면은 왜 우리나라도 장마철에 막 매미들이 울면 시끄럽잖아요. 그렇게 많이 울면 너무 시끄럽겠는데요. 네, 그렇죠. 네. 네, 지금 이제 브루드텐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제 좀 성가실 뿐이지 네, 다행히 네. 그래도 뭐 해충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서 크게 농작물의 피해는 없다고 해요. 뭐 이제 시끄러울 네, 따름이겠죠. 예, 예. 근데 이제 뭐 다람쥐라든지 개미, 뭐 새 이런 애들이 또 잡아먹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돼서 또 이 브루텐이 나타날 때는 아하. 얘네들이 통통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오히려 살집이 오른다. 네, 별 피해는 없다니 다행이네요. 네, 네, 근데 이 청각에 좀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시벨이 원래 85데시벨이거든요. 근데 짝을 찾는 이 브루드텐 같은 경우에 매미 한 마리의 울음소리가 네. 100데시벨이 넘습니다. 거의 이 잔디 깎는 기계라든가 아니면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하고 맞먹는데 2004년에 이 한 미국 프로 골프 경기 때 이 매미 소리가 하도 커서 선수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기도 했는데요. 이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나라 최경주 선수에게 브루드텐이 날아들어서 화제를 모으게 됐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딱히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걸 또 축제처럼 즐기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 브루드텐 축제처럼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 버지니아주의 한 사진작가 같은 경우는 네. 브루드텐의 사체를 이용해서 이 록밴드를 하는 매미 그리고 이 양궁과 역도, 탁구 등 이 올림픽 경기를 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거든요. 이 최근에 네, SNS하고 TV 방송에서는요, 심지어 이 브루드텐을 활용한 요리가 인기인데 매미 볶음, 튀김 이렇게 다양한 요리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심지어 한 식당에서는 매미 크레페를 신메뉴로 선보여서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메뉴가 다양한데 무슨 맛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박종훈 기자님은 군중 요리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 프로그램에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먹을만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브루드텐은 못 먹어봤는데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이게 새우랑 비슷한 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매미는 열량이 낮고 단백질하고 철분이 풍부하니까 식용을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 미국에서 매미를 먹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미국 식약안전청에서 이 매미는 새우나 랍스터 등과 비슷한 계열이니까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매미를 먹지 마라 이렇게 좀 특이한 경고까지 내놨다고 합니다. 흥미롭네요. 그런데 그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얘네들이 17년간 땅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알려진 바로는
온도가 17.7도가 되면 바깥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 1970년대와 비교해서 지구가 온난화되니까 이들의 출현기 시간이 한 달 정도 빨라졌다. 그렇다면 이게 생태 교란의 그런 위험이 또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생태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생물 다양성을 잘 존중하고 또 지구 온난화를 극복할 것인가는 과제는 여전히 넘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픽도 살펴보죠. 김지윤 박사님. 네. 이번 주에 제가 가지고 온 위클리 픽은요.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한 사람입니다. 함께 보시죠. 누굴까요? 네. 바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입니다. 아, 얼마 전에 갑자기 결혼했다고 기사가 떴는데. 네, 맞습니다. 현직 총리가 재임 중에 결혼한 것은 199년 만의 일이라고 해요. 지난 29일이었죠. 보리스 존슨 총리가 23살 연하의 신부 캐리 시먼스와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존슨 총리로서는 지금 이게 세 번째 결혼식인데요. 그렇군요. 네, 코로나 방역 규정에 따라 정말 소수의 하객들만 초청을 했는데 그것도 아주 결혼식 직전에 알려졌다고 해요. 그래서 내각 인사들도 그렇고 또 총리실에 아주 고위 직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 직전까지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습 결혼이라고 보도가 됐었나 봅니다. 뭐가 그렇게 급파해서 비밀리에 결혼을 했을까요? 이제 원래는 내년 7월에 결혼한다는 분석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급하게 아무도 몰랐는데 갑자기 결혼을 한 이유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결혼해? 일부 언론들에서 말하기를 이번 결혼식에 세 사람 사이의 결혼, 보리스, 캐리, 도미닉, 커밍스 그리고 이번 결혼으로 캐리가 커밍스를 이겼다라는 헤드라인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삼각관계일지 궁금합니다. 커밍스가 누구죠? 예, 도미닉 커밍스는 그 총리실의 전 수석 보좌관인데요. 단순한 보좌관이 아니라 보리스 총리의 가장 총애를 받는 실세 중에 실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브렉시트 캠페인을 주도했던 인물로 알려졌는데 2019년 총선 때 그 유명한 브렉시트를 완수하자라는 그런 구호를 갖고 존슨 총리의 보수당을 승리로 이끌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존슨 총리의 그러니까 총리가 되는데도 가장 1등 공신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왜 언론이 커밍스와 총리의 신부인 캐리 시먼스와의 관계에 주목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팔이었는데 작년 11월에 돌연 사임을 해요. 문제가 생겼네요. 네. 언론에서는 이게 이제 캐리 시몬스와 이 커밍스와의 권력 싸움에서 커밍스가 밀린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예. 또 결혼식이 있기 3일 전에 하원의 청문회에서 무려 7시간 동안 존슨 총리 그리고 신부가 되는 이 캐리 시몬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내놓았었죠. 네. 무슨 얘기를 한 거죠? You must have taken it seriously. But in fact, after the first lockdown, the argument then was we shouldn't have done the first lockdown, and I'm not going to make the same mistake again. Did you hear him say, like, the bodies pile high in their thousands? I heard that in the Prime Minister's study. My resignation was definitely connected to the fact that the Prime Minister's girlfriend was trying to change a whole bunch of different appointments in Number 10 and appoint her friends to particular jobs in a way which was not only completely unethical, but was also clearly illegal. 네, 그래서 요약을 좀 하자면 존슨 총리가 이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그때 이걸 좀 가볍게 봐서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 그리고 이 약혼인 캐리 시먼스가 부당하게 뭐 인사까지 개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혹이 사실이라면 아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청문회 전에도 자신의 갖고 있는 블로그에서 다른 또 내용을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그 총리 사비로 충당해야 할 관저의 인테리어 비용을 존슨 총리가 이게 3억 원이나 되는데 이 보수당 그 지지자들의 기부금을 유용했다라는 그런 폭로였습니다. 지금 선관위와 내각에서 이 커밍스의 폭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존슨 총리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내용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 존슨 총리는 당연히 이 커밍스의 주장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미 영국 언론이나 이렇게 이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 커밍스의 주장을 다 믿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게 이 여론조사를 보면 존슨 총리의 지지율이 좀 떨어졌거든요. 아하, 이유가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이런 폭로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존슨 총리 약간 좀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긴급 결혼을 발표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영국의 제1 야당이죠. 네, 노동당의 존 트리켓 의원 같은 경우는 나쁜 뉴스를 묻기 위해서는 이런 비밀 결혼식 말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영국이 백신 접종률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뭐 커밍스의 폭로까지 존슨 총리가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결혼은 축하드립니다. 네, 부디 잘 살기를 바랍니다.